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제이, 메디, 진아, 이라이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모르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But you guys don't speak Korean. 아 근데 나 한국어 모르는 상태에서 아 어, 맞지. 어, 살아남을 수 있었어? 아니. 나 처음 왔을 때 뭐 한국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거야? 처음 왔을 때는 약간 다 알아들을 정도였는데 많은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오래 배웠잖아. 어려운 얘기 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맞아.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미리 엄청 막 그런 단어 준비하고 그러는데 극혐인 거는 난 이거 엄청 준비했는데 거기 가서 뭐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치? 이런 식으로 상상했는데 다른 식으로 가는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뭐 난 이 정도까지 준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스크립트 없는 느낌? 외국인들이 약간 한국말 말하는 거 좀 무서워 처음에. 특히 이제 뭐 리나 말한 것처럼 약간 이해 안 되잖아?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져. 맞아, 그럼 말 하나도 안 해. 처음 캐나다 갔을 때 영어는 할 줄 아는데 점원한테 뭐 물어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치. 그래서 동생이랑 다우더스토어에 갔어. 근데 뭘 물어봐야 되는데 둘 다 물어보기가 싫어서 너가 물어봐, 너가 물어봐 이거를 30분 동안 하다가 결국에 안 사고 나왔어. 한국어 배울 때는 6급 있잖아. 뭐 1급이면 못하는 거고 6급이면 엄청 잘하고 친구들끼리 뭐 어디로 가든 한국인한테 물어봐야 될 때는 그 너. 3급한테 너 3급이잖아 네가 해. 아~ 첫날에 뭔가 그 기숙사에 살았거든? 근데 뭐 베개나 뭐 이불 썼어야 됐는데 그 팝하고 서서 미리 준비하고 타이소로 간 거야. 근데 데이터 없어가지고 팝하 꺼졌어. 어느 정도 기억하긴 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이불 쿠션 좀 줘. 이런 거 진짜 맞춰서 막 알려주고 뭐 이런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려주셨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요즘 어디로 가든 뭐 파파고 같은 것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셋은 학생으로 와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맞아. 한국인들이 너무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이 한국어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치. 근데 대신 하나 있어.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치, 한국말 그치. 해야 돼. 독일, 프랑스, 이집트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잖아. 그러면은 거기도 영어를 안 쓰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영어만 쓰는 사람이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좀 힘들 것 같아. 나 프랑스 힘들 것 같아. 진짜? 프랑스 안 써? 길에서 뭔가 사람들이 잘 할 것 같은데? 운전면허 받는 거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거 받는 거나 그런 거 힘들 것 같아. 왜냐면 그 직원들이 영어 못해도 취직할 수 있는 거야. 아, 프랑스에서 영어를 못해도 그런 그 영어 실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독일은? 독일은 쉬워. 약간 발음이 너무 이상하지만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 Sorry잖아. 독일 사람들이 sorry. sorry. 영어만 하고 독일어 못하면은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사우디는 외국인 조금 많고 그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이어가지고 그 영어만 알면 살 수 있어. 내가 느낀 건데 한국의 외국인들이랑 많이 길거리에서 얘기를 해봤거든?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외국인들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인들 뭐 길거리 인터뷰하고 했을 때 필요 없으니까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뭐 아직 살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있고 아니 이태원... 오래됐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이태원 특히 이태원이랑 해방촌 이쪽은 배울 필요 없어 한국어를. 거기 가면 다 영어 쓰는 줄 아니까. 그렇긴 하죠. If you're going to a different country, I think you should learn at least the basics. Thank you or hi. Right. Some people don't even know that. Some people don't even care. So. Right. That's 그래서 very brave. There, I get that question a lot, like through Instagram or whatever. If you come and study in Korea, can you go by without learning Korean? 나 한국어 아예 몰랐으면은
대학 다니기 힘들지. 이나, in your school, are there, do you have friends that don't know Korean at all? 우리 학교에서는 그거 몇 major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굳이 한국어 배울 So that's kind of what I wanted to say. It depends really on what you came here to do. Mm-hmm, if you came here to study in English, mm-hmm. 뭐 한국어 몰라도 되잖아. And then if you want to graduate, you have to get to TOEIC 4, like level 4. So you have to minimum. Yeah, you have to get until 4. But for me, 4급 받아도 졸업 못할 것 같다고. Because my classes are so hard. Like 한국어로 된 건데 내용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돼. 그치. 그 결국에는 어떤 이유에 따라 왔느냐에 따라서 너의 생각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가 나눠진다 이번에. 그치. 그리고 뭐 너랑 같이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면은 disrespectful 한 걸 떠나서 너무 즐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안녕하세요나 감사요 합니다만 알아도 그 레벨이 훨씬 높아져. 더 재밌는 단어 몇 가지만 더 알아도 그게 갭이 훨씬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배우세요 한국어. Hey, this was Jay, Mary, Tina, 미라이다. Bye guys. 하나 둘 셋.